한 해외 태권도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영상은 다름 아닌 과거의 우리나라 태권도 전국대회 겨루기 영상이었다. 필자인 나는 태권도의 종주국이자 강대국인 한국에서 태어나 올림픽이나 여러 태권도 문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큰 감흥은 없었지만 이들은 서로 오버액션을 하고 후령상이 어딨느냐고 물어대며 매우 놀랍고 멋지다고 극찬을 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놀란 이유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이들은 우리나라가 태권도 황금기를 누리던 90년대나 2000년대 한국 태권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본 적이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런 유튜브 같은 미디어 공유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시절 올림픽 같은 세계 무대의 경기장에서 관람을 했다던가 그때 당시 TV로 시청한 지금의 고연령층 시청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장면들은 이렇게 공유되지 못한 채 그들의 기억 속에서만 갇혀 있었고 오히려 세계 무대보다 난이도가 더 빡세다던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경기는 접해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영상이 유튜브 같은 매체에 한낱 추억팔이 정도로 말 그대로 단순히 그냥 올려진 것이고 이런 영상들이 해외 태권도 인스타그램 채널에 최근에서야 공유가 되면서 주목을 받으며 회자가 된 것이다. 그 영상에 나온 태권도 겨루기를 보면 지금 태권도와는 한눈에 비교가 될 정도로 엄청 화려하고 빠르며 테크닉 수준은 차원이 달랐다. 해외인들은 이 장면들을 마치 옛날 전설 속 무술고수들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참고로 이 시기를 잠깐 설명하자면 98년도 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 종목에서만 무려 12개의 메달 획득으로 금메달만 무려 11개나 휩쓸 시기이며 2000년도 시드니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처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출전 체급 제한이란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4체급만 출전하여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휩쓸어 버릴 정도의 태권도 황금기였다. 지금의 태권도는 선수층도 예전보다 많이 얇아지고 전자호구에 의한 채점 방식으로 변하며 제기차게 태권도라고 불릴 정도로 멋이없고 재미없다는 말들이 많지만 그 시절의 화려한 발차기와 시원하고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이를 마치 한편의 무술 영화를 보는 듯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세계대회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열린 하나의 전국대회 정도였다. 사실 그 시절 우리나라에는 세계대회에서 입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랭킹 안에 드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태권도 수준 클래스는 어마어마했다. 이 시절에는 마치 작은 수족관 안에 이빨이 날카로운 상어들만이 가득 들어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베테랑 선수들이 많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까딱하다간 국내 대회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일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시기이다. 사실상 2000년대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목을 싹쓸이하는 수준이 되어버리자 타국에 불만이 쌓였고 그로 인해 정식 종목 폐지설까지 나왔다. 다리 길이가 상대적으로 훨씬 긴 피지컬의 서양 유럽 인종의 선수들까지 빠른 스피드와 테크닉으로 제압해버렸다. 그때의 시절과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태권도와 비교해보자면 현재는 계속 메달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고 여러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많이 따라잡힌 추세이지만 이제까지 세계선수권의 전세계 누적 금메달 개수를 비교해보자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쌓아놓은 금메달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누적 금메달 개수가 167개인 1위의 우리나라와 22개로 2위인 스페인과의 금메달 개수 차이는 무려 140개 이상이나 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다. 그 시절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쫓아오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이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태권도가 정착된 이후부터 이를 놓지 않고 애국정신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그리고 경쟁을 통해 꾸준히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태권도 경쟁 스케일은 정말 어마어마했다. 90년대 초에도 집과 멀지 않는 곳에 태권도 체육관은 다 하나씩 있었고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대부분이 집에 똥꿈 잡고 있는 사진액자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태권도라는 무술이 전 국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유치원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 때부터 방과 후 태권도 도장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고 엘리트 선수가 되려는 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엄청난 경쟁을 통해 상위권으로 걸러진 아이들은 절대 어린 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실력들을 갖추었다. 조기훈련 시스템부터 개빡센 경쟁으로 탄탄하게 키워진 뒤 후에 이들이 중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대학교 때까지 말 그대로 인간 경기의 수준으로 키워졌다. 해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또 하나의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1997년 국가대표도 아닌 어느 한 일개 소속의 엘리트 선수들의 평소 훈련 영상이다. 훈련을 본 해외인들은 감탄을 남발하였다. 한국의 태권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테크닉 수준이 다르다, 엄청나게 멋있다 라며 놀랍다는 반응의 댓글들이 난무했다. 또 어떤 해외 채널에서는 이 영상과 다른 해외 태권도 선수들의 훈련을 비교하며 평가하는 영상까지 편집하여 업로드했다. 그 시대의 엘리트 선수들은 두터운 선수층의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기 살기로 훈련을 했고 적군보다 아군이 더 무서웠다는 그 시절 특유의 개빡센 군기로 정신력까지 무장되어 있었다.
세계 무대는 당연히 씹어먹고 다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고 오히려 세계 무대보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인간 경기들이 출전하는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같은 세계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의 시합들이 경기 내용은 더 웅장하며 화려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국 태권도가 정상에서부터 점점 하행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여러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그 이유를 전자호구 체제 도입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 협회의 편파 문제 때문이다, 선수들을 빡세게 굴리는 체벌 수위가 약해졌다 등등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다방면으로 보면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기 종목들도 점점 하행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는 운동선수라는 직업이 가난에서 탈출하려는 수단으로의 인식이 컸지만 현재는 경제성장과 함께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부모들의 자식 진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므로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투기 종목의 선수층이 점점 얇아지고 있으며 자연스레 조기 교육 경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또 현재의 태권도 체육관 훈련 시스템을 보면 예전과 같은 정통 태권도의 훈련 시스템이 아닌 여러 가지 보조 프로그램이 줄을 이루고 있으며 엘리트 선수 양성과는 분위기가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금은 일반 스포츠가 아닌 e스포츠 강대국이라는 아이콘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인에게 게임으로 깝치면 큰일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의 실력으로 해외를 지려밟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예전에 화려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의 높은 테크닉의 태권도나 다른 투기 종목의 모습들은 이제는 보기 힘들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이다. 오늘의 결론, 이제 게임으로 패면 된다.